딱 가게 됐수다. 부탁이에요. 마지막으로 따스마 한기라도 지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루 저녁만 어떻게 안 될까요? 세. 텅 빈 객석을 뒤로 하고 무대에서는 공연을 앞둔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민연극제의 개막 공연. 시민연극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시민예술제 가운데 하나로 배우 이순재 씨가 조직위원장을 맡아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2주간 진행됩니다. 무대에 오르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연극제이고요. 그런 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연극제로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막 공연을 맡은 직장인 연극단체 연극회 청년. 1990년 창단해 작년과 올해 근로자 연극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개막작 밥에서 주인공 식복사의 젊은 시절 역할을 맡은 최승희 씨. 직장인 연극단체인 연극회 청년의 단원으로 4년째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근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니면서 어떤 공연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 제가 저기에 서야지라는 생각은 꿈조차 꺼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로 구성된 저희 직장인 극단이 초청을 받아서 무대에 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시민연극제의 개막 공연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말게야. 라면? 좋죠. 그럼 같이 와가요. 뭐? 프로 못지않은 열정으로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 시민 연극제라 그런지 더 친근하고 생각보다 너무 잘들 하셔서 재밌게 잘 봤어요. 웬만한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 전부 다 직장인인데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요. 이 큰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고 여기서 보게 되니까 정말 새롭게 새로운 느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연극회 청년 이외에도 시민 연극교실 출신 단체들과 성미산 동네 연극축제 멤버 등 총 5팀의 아마추어 단체가 오는 13일까지 이번 연극제에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문인들 이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연습한 작품들이니까 프로들 못지않게 좋은 공연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 기대하고 있고 앞으로 이 운동이 좀 더 넓게 확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예술활동을 즐기고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앞으로도 꾸준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